오늘은 특별 특급 게스트를 모셨는데 건국대 금사 건국대 금사 경희대 은상 한양대 동상 또 뭐 있습니까? 본상은 그만하겠습니다. 아, 본상을 그렇게나 많이 타서 저희 반 이제 특급 수포 보조 선생님 이제 양모 씨와 함께 리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을 이분께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제가 간단하게 뜨고 채색을 이제 이분한테 맡겼는데 이분을 모셔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좀 하면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이번에 실기대 실무 주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아시죠? 네. 이 문제에서 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육면체 세 가지를 써야 되니까 네. 네, 다양한 시점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시점이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재질이 달라야 되고 하나는 꽃무늬가 들어가고 하나는 타공이 된다. 근데 이제 하나가 뭐 이제 거울로 돼 있잖아요. 네. 거울을 줬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사를 잘 활용하라고 좋겠죠. 반사를 잘 활용하고 네. 제가 생각하기 이제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된다. 물체를 지금 정육면체를 세 개를 줬지만 거울을 잘 활용하면은 몇 개냐? 한 다섯 개까지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그렇게 공간을 확장하고 이제 반사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 그것을 이제 보겠다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들 틀린 거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의 수는 표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를 또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안 읽고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책 안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지금 수업하면서 이거 건대 유형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다 이거 글을 못 읽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인데 자 꽃무늬를 그렸는데 네. 제가 굳이 튤립을 시켰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만족하십니까? 꽃이 이뻐서 너무 좋았어요. 아, 꽃이 이뻐서 좋았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의도는 그러니까 무채색 컬러의 꽃이 같이 들어가고 약간의 이제 초록빛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로 들어가면 고상하니 이쁠 것 같아서 자극적이지 않고 연구작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심미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한번 작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했고 학교 생활 어떠십니까? 학교 생활 즐거워요. 즐겁습니까? 네. 아니,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 구독자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대학 오면 입시 다 있습니다. 아, 입시를 다 잇는다. 네. 저 다 힘든 거. 네. 대학만 붙으면 뭐 다 추억이지 뭐. 그죠? 네, 추억이고 이제 같이 또 이제 보조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로서 일을 하면서도 또 뿌듯하고 돈도 벌고. 에이, 돈보다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응원하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계속 집에 가고 싶었는데 에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쌤이 시범도 많이 쳐서 그림도 자주 올라갈 거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뭐 문제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 그림을 보시면 채색 잘했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튤립을 칠을 했는데 일부러 저 검정색을 넣은 거죠? 네. 네. 저건 이제 본인이 의도했다고 들었는데. 검정색이요? 네. 그렇죠. 네. 하얀 튤립이 더 잘 보이기 위해 검정색을 칠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제가 일부러 꽃을 하나만 피워놨습니다. 그거 그리시면서 느끼셨는지? 아, 물론이죠. 아, 또 그래서 저 가운데 꽃이 핀 게 거울에 비쳤다. 네. 저런 어떤 제 의도가 느껴지셨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타공된 저 주사위가 아닌데 자꾸 주사위라고 하긴 해요. 주사위 같아가지고 일부러 주사위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일부러 저렇게 막 랜덤으로 뚫었는데 제가 그래도 네. 주사위 같네요. 그죠? 네. 저 흰물체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흰물체 네. 흰물체 팁 있습니까? 흰물체요? 네. 역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이제 기계처럼 돼 있어가지고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그냥 툭툭 나오는 거지. 그쵸. 네. 물어볼게요. 물어봐. 이 정도 크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아, 예, 이게 그 프레임이고. 네. 알았어. 괜찮아. 자, 그리고
이게. 그치, 그 정도는 되었어. 어, 그 정도는 되었어. 이제야 좀 감을 좀. 자, 그리고 그림자 칠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게 연필로 한 건가요? 저 물감도 쓰고 연필도 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이게 또 연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또 강박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융화만 된다면 괜찮다. 실제로 봐도 굉장히 처리가 연필로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팁이니까 좀 잘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거울 저 위에 저 청아한 저 느낌. 네. 좋은 것 같은데 저거 뭐 배운 건가요? 저는 배 선생님한테 배웠죠. 아,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아무튼 이 뒤에 이제 채색이 이어지니까요. 이 보시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숙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인이기 때문에 요새 좀 참 힘들어요. 뭐, 제가 뭐 유튜브를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제주도에 있는 숙소고요. 그래서 짬을 내서 유튜브 이제 컨텐츠 촬영을 조금은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거는 건대 그 육면체 실기대 육면체 주제 있죠? 예, 그거 채색하는 거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채색을 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 눌렀고요. 이건 이제 제가 스케치를 대충 아니고 뜨고 우리 슈퍼 보조님께서 채색을 대신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수업하느라고 시간 없어갖고 이거는 이제 바지인데 한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보조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모습을 막 켰는데 백합이에요. 백합이라서 저렇게 좀 밝은 색상으로 꽃을 칠을 했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녹색들 저기 린덴 그린 보이시죠? 아주 또 우리 보조 선생님 아주 팔이 또 예쁘시네. 참고로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하나하나 지금 저렇게 좀 양감을 잡는데 이분 참 잘 그려요. 어린 나이지만 아주 잘 그려요. 그 서두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상을 3개인가 4개인가 휩쓸으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보조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저 지금 백합 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지금 칠하네. 저기가 이제 까맣게 들어갈 거예요. 까맣게 들어가기 전에 저 밝은 톤을 대비가 날 걸 미리 예상하고 저 하얀 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주 잘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톤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잘 하는 거죠. 저것도 이제 센스죠. 저 끝에 살짝 저 색변화 주는 거. 저것도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괜찮을 건지 괜히 해갖고 이상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거를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싹 한번 지워주시고 이제 거울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자, 거울도 아주 기가 막혀. 그리고 저거는 이제 주사위는 아닌데 주사위 같죠 저게. 저렇게 하라고 줬잖아요 건대에서 구멍 뚫으라고. 근데 저거 타원을 똑같은 크기로 개수를 다르게 하라 그랬는데 저거 크기를 다양하게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저것도 이제 흰색으로 하는데 흰색 톤을 굉장히 잘 잡죠. 갑자기 뿅 하고 저거 블랙이 나타났는데 초반에도 그렇지만 좀 중간에 좀 날려먹은 영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저렇게 색연필로 저 미리 저 그림자 잡는 거 보셨죠? 저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톤을 바르면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저 어차피 또 화이트로 지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재생. 입시답게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인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쉽게 쉽게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다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색을 다 발라놓고 색연필로 묘사를 되게 많이 해요. 색연필. 색연필이 되게 좋은 소재예요. 아, 제가 또 비염 때문에 코가 좀 맹맹한데 좀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색연필은 이제 색이 있는데 필압 조절이 가능하잖아. 필압 조절이.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이제 약간의 힘 조절을 해서 하나의 이런 연필 탁 이것만으로 다양한 톤을 낼 수 있는 게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수채화 같은 경우는 저거 이제 하려면 또 하고 물 섞어갖고 물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색연필은 또 그게 되니까 아주 그 재료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블랙 색연필이 이분은 아마 일주일에 한 개면 다 쓸 거야. 일주일에 한 개 뭐야? 아마 시험 수험생 때 하루면 다 썼을 거야 아마. 거울도 지금 저렇게 쫙쫙쫙 자로 그냥 따는 것 같지만 저걸 또 자연스럽게 다 풀어준다고요. 아주 그냥 손재주가 좋은 친구. 저거 봐. 잡고 푸는 저 힘 조절, 강약 조절.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컨텐츠든지 이 잡고 푸는 이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음식도 단짠단짠 그리고 또 이제 담백한 게 있으면 또 짠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삶에 어떤 재미를 주지 않나. 이 그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런 표현도 그렇고 구성할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점선면의 활용이 그거죠. 예, 면이 있어야 선과 점이 더 간결하고 촘촘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 이제 마카부터 해서 이제 스킬들 막 나오죠. 그리고 이거 육면체 보시면 백합 저 윗면이랑 그 아랫면의 톤이 다른 거 보이시죠? 저것도 이제 그냥 패턴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육면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안에 있는 백합들도 채색을 하면서 양감을 잡아주셔야 된다. 기가 막히다. 저 화이트 찍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탁 필요한데 탁탁. 뭔가 튈 것 같으면서 안 튀게 탁탁탁 바르는 저게 바로 금상의 화이트 실력입니다. 아주 잘 바르죠? 좋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튀지 않게 잘 넣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우리 학생들이 이 보조 선생님들의 저 묘사를 보고서 따라하다 이제 그림이 투머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잘했죠. 네, 잘 칠하는 것 같아요. 딱 그리고 완성된 그림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네, 색깔이 제가 또 일부러 모노톤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아주 조금만 넣었기 때문에 좀 간결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저 위에 색깔이 칠해진 육면체 세계와 밑에 있는 그림자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 예. 아무튼 그래서 채색이 여기까지 완성됐고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생활인. 예. 저는 생활인입니다. 저는 또 물러나고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예.